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도 심판에 이르게 되고 유대인도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분명히 낫긴 낫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취급을 하신다면 우리가 나음이 무엇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하여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는 나은데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을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희에게 분명히 낫다
악도록 선민으로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 축복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면 분명히 이방인들보다 나을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아무리 너희가 말씀을 맡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를 범하고 이방인도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자들 중에 누가 낫고 안 낫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한다 할지라도 선민이란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더니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다 보니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를 범하게 되면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 이 일을 해나라, 이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개명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에 이 율법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들을 가리켜서 죄다 라고 율법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지 못하였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또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일을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한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던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로서는 이 죄
핵심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동일한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의 걸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일걸음을 받게 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일걸음을 받게 되는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던 것도 아니요 이방인을 위하여 오셨던 것 아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다의 걸음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의롭다의 걸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믿었던 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 선민이라고 일컬었던 유대인들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방인과 동일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선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라고 자랑하지만은 너희가 그 자랑함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랑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될 때 너희가 자랑할 수 있으나 너희가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너희나 이방인과 동일한 자니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이냐? 우리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코로나19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거고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이 힘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좌우를 돌아보지 않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우리의 사업체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갈 길을 밝혀 비춰주셔서 모든 사람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또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의 이 첫날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송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로마서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결단코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그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단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나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던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신령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이루어져 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로 인하여 많은 위축됨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하루속히 우리의 생활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회복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